안녕하십니까. 강서구 보건소 건강 설명요정 아기새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인데요. 이번 시간에도 병아리 선생님이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어린이 친구들도 짝을 지어서 함께 할 수 있는 도형 스트레칭을 해볼 건데요. 다들 옆에 짝꿍과 스트레칭 할 준비 되었나요? 그러면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나비, 네모, 하트 모양으로 재미있는 스트레칭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나비의 우아한 날개짓을 따라서 팔 스트레칭을 진행해 볼게요. 팔을 양옆으로 둔 상태에서 위로 천천히 쭉 올렸다가 아래로 내려주는 동작을 진행할 거예요. 총 10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시작! 하나, 둘, 셋, 팔꿈치 쭉 펴주세요. 다섯, 여섯, 일곱, 손가락도 쭉 펴주세요. 여덟, 아홉, 열. 모두 팔이 시원해진 느낌 드시나요? 그러면 두 번째는 짝꿍과 함께 네모 모양을 만들어 볼게요. 짝꿍과 함께 나란히 선 후에 서로 마주 봐주세요. 그 다음에 손을 짝꿍 어깨 위에 올려주시고 발은 한 걸음 뒤로 움직여주세요. 그 다음에 허리를 90도로 숙여서 바닥을 바라봐 주세요. 이 상태로 10초간 동작 유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조금 더 친구를 누르면 시원해져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바로! 어때요? 등이 시원해지는 느낌 드시나요? 그러면 세 번째 동작, 하트 스트레칭도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짝꿍 손을 잡고 하트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옆구리가 늘어나는 느낌이 드시면 됩니다. 이때 엉덩이를 조금 더 옆으로 빼시면 옆구리가 조금 더 시원해질 거예요. 이 상태로 마찬가지로 10초 유지해 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쪽도 자세를 취해 주신 상태에서 엉덩이를 살짝 옆으로 빼주시면 조금 더 옆구리가 시원해져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바로! 네, 좋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도형으로 재미있는 스트레칭이 가능하죠? 아이들과 자주 하시면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해지지 않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장애인분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상체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